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갈 것은 데미안이 되겠는데요. 저도 대략 2.75 정도 되고요.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아니요, 한 5일째래 경험치 50번 것 같은데. 그냥 뭐 때에 따라. 한 대 분 때리면 되는데. 안 닿나? 아, 닿을 것 같은데? 아, 내려왔네, 그렇고. 무적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. 자꾸 밀려나 보다. 제거부터. 아, 제가 먼저 하자. 아니다, 아니다. 아우, 자꾸 날아가잖아. 아이고. 아, 뭐, 안 올라는 기준이야. 뭐, 사람마다 다르죠. 뭐, 정확한 사냥터는 전투 분석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. 대체. 제거부터. 빨리. 어사롭다. 무빙했네. 사. 아, 혼난 줄 알았네. 넥스트.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지요. 아, 오케이.
일단은 속 이거부터 저거부터 하자. 아, 지금 제건 좀 오버했나? 어쨌든. 어이구. 어, 터진 거 같은데? 아닌가? 아, 잠시 기다리세요. 오케이, 마무리. 아, 아프다. 오, 야, 죽는다. 아, 근데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데. 아, 슬쩍 소울 조각을 봤네. 아, 여기도 두 개 나왔다. 와. 아, 근데 낙인석이, 여운석이 두 개밖에 없네. 소울 조각이 더 중요하지. 그럼. 이로써 소울 주각이 몇 개입니까? 어? 16개밖에 안 되네? 아, 이것으로 섀도우 데미안 마치도록 하지요. 고맙습니다.